세계 4대 오토쇼 중 하나인 2018 LA 오토쇼가 오늘 LA 컨벤션 센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오토쇼에는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대형 SUV와 실용성을 강조한 컴팩트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오토쇼 프레스데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018 LA 오토쇼에서 세계 최초 공개된 현대 팰리세이드. 캘리포니아 남부 해변 지역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된 대형 SUV 모델입니다. 가족 중심으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차가 외장에서는 멀리서 봐도 되게 볼드하고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캐릭터를 많이 강조했고요. 팰리세이드의 데뷔는 그간 중형차 시장에 집중했던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SUV 시장에 승부수를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는 미국 시장에서 현대 브랜드의 플래그십으로 이제 자리를 잡을 차고요. 지난해 미국 시장 판매에 고전한 현대차로서 기대감이 큰 만큼 현대 기아차 그룹 정의선 부회장도 직접 신차 발표 현장을 찾았습니다. 기아차의 경우 오히려 실용성을 강조한 소형차 시장에 집중했습니다. 이번 오토쇼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연간 10만 대 이상 팔리는 소울의 차기 모델을 세계 최초 공개했습니다. 3세대를 맞은 뉴 소울은 기존과 달리 스포티함을 강조한 GT 모델이 추가된 것이 특징입니다. 소비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는 만큼 베스트셀링 모델을 세분화시키는 전략을 펼친 겁니다. 또 형제 브랜드 현대차가 제네시스 브랜드를 앞세워 미국 고급차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만큼 자사의 플래그십 세단 K900의 차세대 버전도 공개했습니다. The all new 2000 K900 is completely reimagined. Has more standard features, more equipment than all other segment competitors at a substantially lower price. 올해 오토쇼에서는 현대와 기아 등 한국차 브랜드 외에도 대형 SUV와 소형차의 출시가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이 양분화되며 소비층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세계 4대 오토쇼에 속하는 LA 오토쇼가 오늘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개막했습니다. 일반 관람객의 입장은 오늘 30일부터 12월 9일까지입니다. LA 컨벤션 센터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